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관련해서 제보 그 녹취 조작 사건 또 그것을 이유미라는 분으로부터 들어서 또 폭로를 해서 그 국민의당이 거의 망해버렸죠 그때.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에 그 유승민 의원의 새보수당에서 김웅 의원은 이제 발탁이 된 사람이고 이 조성은 씨는 또 다른 그 방식으로 역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우리 당으로 함께 쓸려 들어왔다가 잠시 있다가 선거 끝나고 곧바로 또 별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선거 끝나고 우리 당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그 선대위 그 해단식에서 잠깐 얼굴을 보고 특이한 분이다. 한번 그런 느낌을 가진 것 외에는 조성은 씨는 전혀 우리 당하고 관계가 없던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는 조성은 씨의 과거 행적, 정당을 이렇게 옮겨 다녔고 또 과거에 뭔 일을 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자칫하면 이 사건의 본질, 이거의 괴문서냐 송검사가 만든 진짜 고발장이냐를 잘못하면 희석하고 물타기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조성은 씨 제보자의 어떤에 대해서 궁금하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요. 젊은 정치인 그룹 중에서는 조금 저런 분이 정치를 어디서 하든 하게 되면 굉장히 괜찮겠다는 평은 받았던 분이에요. 시작할 때. 저희 당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었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 3명을 함께 이제 통합 차원에서 모셨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가 누구누구였죠? 그때 천하람 지금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재섭 당협위원장 그리고 조성은 지금 현재 정치인일 텐데요. 그 두 분은 잘 되고 있는데. 네, 그 두 분은 이제 당협을 맡았고 그랬어요. 이분은 비대위의 당직을 맡으면서 그 정치 그러니까 지역에 나가는 걸 안 하셨던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당에 있는 분들하고 사실 친한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 계신 이제 정치인들하고 많은 뭐 친분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습니다.